불박차 운전자는 만삭인 아내분이십니다. 좀더 가서 오른쪽 유류도로로 빠져야 된대요. 그래서 제일 바깥 차로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갑니다. 제일 바깥 차로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신호에 따라 가고 있습니다. 제한속도 50도로고요. 불박차 속도 빠르지 않습니다. 예, 쭉 잘 가고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런. 아니, 오토바이가 와서, 오토바이가, 하하, 참나. 오토바이 운전 좀 아프실 텐데, 좀 아프겠죠? 예. 다시 어디서 들어오나요? 오토바이가 어디쯤에서 들어와요?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아니, 요 차는 봐요. 그리고 불박차는 이게 보일까요? 불박차 운전은 안 보이죠? 그런데 저 오토바이가 여기에서 그냥, 요때도 한번 보고 들어왔어야죠. 이걸 어떻게 피한대, 이걸 어떻게 피해. 제한속도 50도로 해서요. 41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 정차된 차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헉! 하는 소리를 기준으로 8m 거리. 8m에서 보면 제한속도 50도로, 불박차 41. 아니, 나는 유류도로로 빠지기 위해서 제 바깥차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피해요? 사고 직후 운전자의 안부를 물으러 갔더니 운전자가 그렇게 하냐고 오히려 오히려 화를 내더래요. 운전자는 한 5분 정도 머물다가 보험 불러야죠 그랬더니 그냥 가버렸대요. 우리 보험사가 출동해서 경찰에 신고하세요. 뺑소니로 조사 중입니다. 우리 보험사는 백대빵이라고 해요. 근데 상대가 오토바이라서 아, 백대빵 아닐지도 이렇게 얘기한대요. 맞나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냥 가면 어떡해요. 그러지 마세요. 투표해보겠습니다. 당연한 백대빵. 상대가 오토바이라서 약자 보호 때문에 백대빵은 아니다. 투표 시작. 네. 당연한 백대빵이죠. 고속에 튀어들어오면 어떻게 피해요? 당연한 백대빵입니다. 어제 아침에 있었던 사고예요. 부인하고 태아는 괜찮나요? 부인이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엄마랑 뱃속의 아기랑 아무 탈 없기를 기원합니다. 과실비율은 당연히 백대빵입니다.